주식 시리즈 84타는요, 여러분들 이 종목 정말 신경 써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종목은 제가 특별히 최대한 뭐 동영상을 15분 정도에서 끊으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좀 20분이 지나든 어떻게 됐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초대박 종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 5천만 원을 제가 책정할 겁니다. 이 종목은 고액 자산가, 자, 지방의 땅 부자라든가 아니면 서울 강남에 30억, 40억 아니면 100억, 200억씩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종목을 주목하십시오. 자, 그만큼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번에 급락장에 자, 삼성전자 완전 바닥에서 1400포인트 떨어질 때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 완전 바닥에 5원, 10원 차이로 매수했다라고 그래도 지금 12%, 3%밖에 수익 안 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자, 이 종목은 지금 45%까지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45%. 이 차트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정말 초대박 종목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은요, 이런 종목에다가 올인하시면, 뭐, 10억, 뭐, 1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씩 이런 종목에다가 몰빵 터트려도 될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몰빵을 터트리셔야지, 삼성전자, 그거 돈몇푼 먹자고 앉아가지고 그런 종목에 지금 10, 완전 이번에 바닥을 잡았다 그래도 10, 한 2, 3%밖에 수익 안 나거든요. 자, 그런 종목에다가 동학 개미운동에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들 돈못 봅니다. 주식은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 장에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종합주가가 급락일 때 이런 종목에다가 올인하면요 여러분들 재산 자 최소한 10배, 20배는 늘어납니다. 자,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은 제가 좀 틀리죠. 고액 자산가들은요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왜 삼성전자의 10%, 20%를 먹더라도 삼성전자에 베팅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재산을 지키는 게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내가 수익률을 먹으려고 들어가지만 많은 자산을 갖다가 내 전재산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뭐 1000%, 2000% 이런 종목이 있으면 당연하게 사고 싶죠. 근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에 수십억씩 베팅을 해서 내가 5%를 먹든 10%를 먹든 그거에 만족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종목에다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고액 자산가들은 이 종목 무조건 베팅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추천가가 이미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종목은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자, 이 종목이 아니어도, 이 종목이 아니어도 1000%짜리 터질 수 있는 종목이 추천가가 200만 원, 300만 원서부터 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최저가인데, 자, 그런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무료 추천, 그런 종목도 다1000% 이상 터집니다. 자, 이 종목의 1000%하고 자, 다른 종목의 500만 원짜리 추천 종목의 1000%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물론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이런 종목에다가 배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건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많으냐. 이 종목은요, 제가 1800개 종목 중에서 최고의 사내 자산 오늘 차곡차곡 쌓아놓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사내 자산, 현금 흐름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의 잠재 자산이요. 잠재 자산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회사의 잠재 자산이 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요, 다른 회사들은 10년, 20년이 지나야 잠재 자산이 20% 30% 늘어나는데, 이 회사는요, 잠재 자산이 1년이면 50%씩 올라갑니다. 50%.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을 5천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 시황 분석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자, 이 자료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처음 동영상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수익률 지금까지 보셨던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도서부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차트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수익률은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84탄을 소개하듯이 이때에도 똑같이 240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6월 1일서부터, 6월 1일서부터 이 종목에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저희 카페에 730일이면 2년입니다. 자, 2년 동안 홀딩했던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하면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매수했던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서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천천히 보시면서요.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수익률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처럼 이전에도 240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 자, 일단 먼저 오늘 정말로 추천가 500만원짜리 고액 자산가들은 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요 구간이요. 요 구간이 얼마인가? 요 구간이 6만원입니다. 6만원. 자, 6만원의 꼭지 목표가를 치고요. 이 종목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자, 아쉽게도 이 종목은요, 아직까지 잠재 자산을 치지를 않았어요. 잠재 자산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알려드릴 텐데,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7만 2천 원입니다. 7만 2천 원인데, 7만 2천 원을 못 올라가고, 6만 원에서 꼭지 목표를 약90% 대에서 때려 맞고 지금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찍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2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2만 원. 그러면 잠재자산이 7만 원인데, 2만 원까지 빠졌으니 지금 두토막 넘게 난 거죠. 자, 7만 원에 3만 5천 원, 2만 원. 자, 저는 이 종목이요. 이제 2만 원까지 빠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40%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떼돈을 버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안 와도 지금 구간에도 얼마든지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만원 이하로 깨고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7만 원인데 이번에 바닥이 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만 원 잡고 우리 계산하기 편안하게 세 토막이면 얼마입니까? 7만원, 5만원, 4만원, 2만원. 벌써 세 토막 넘게 난 거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2만원에서 반토막만 나면 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잠재자산 7만원 대비 만원이면 7토막밖에 안난 겁니다. 7토막밖에. 자, 7토막 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 7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떨어진다면 이번에 1,400포인트에서 만원까지 반토막만 떨어지면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급락했을 때도 이 종목은요, 무조건 주워 담으셔야 돼요. 이 종목은 세 개의 자산 운용사, 제가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세 개의 자산 운용사가 이번에 이 주가를 다 끌고 올라오면서 매집이 다 끝난 종목입니다. 이제 대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2만 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왜? 자산 운용사가 세 군데가 달라붙었어요. 세 군데가 달라붙어서 이 종목을요, 열심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종목의 기업 가치가 7만 원이 넘어가는데, 1년에 회사의 성장률이 5%, 10%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보통 30%, 40%, 50%까지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기업의 성장률이 50%대까지 막 올라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 이거 무조건 싹쓸이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이 종목에다가 올인을 할 겁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주워 담을 생각이에요. 자, 이 종목이 7만원에서, 자, 만원까지, 이번에 2만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여기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 2만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 더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7천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잠재자산이 7만원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7천원까지 떨어지면 1000%입니다. 1000%. 그리고서 이 종목이 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인데 이런 종목이요. 이제 7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요. 이거 무섭게 올라갑니다. 왜? 회사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 것만큼 사내의 현금 흐름이요.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고액자산가들은요, 필히 이 종목 몰빵 터뜨리셔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에 제가 왜 여러분들이 몰빵을 터뜨려야 되는가, 이런 종목에다 올인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자, 이거 지금 보여,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 240개 종목이라고 얘기했죠.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투자했던 수익률. 그리고 요 수익률은요, 작년까지의 해외 선물 수익률입니다. 자, 4년 동안에,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이런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공황이 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을 알수 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 정보는요, 이거는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창시를 하고 알리기 시작한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입니다. 그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 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가?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 붉은 태양의 위기 능력을 보시게 될 거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따르는 사람들의 회원들의 수익률, 이거는 제 수익률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랑 똑같이 2016년도 6월 1일 날서부터 매수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만 추천을 합니다. 제 메인 카페입니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드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자,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제가 매일 분석을 합니다. 아까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USD 이래가지고. 자, 자그마치 4년 동안 해외 선물에서 매일 수익이 나는 이 수익률.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 이걸 왜 4년 동안 여러분한테 이 누적 수익률을 보여드리는가? 이 자료를 제가 왜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2016년도 6월 1일 날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건 무한도전이잖아요.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무슨 마음을 갖고 했는가?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84탄처럼 1000% 이상 터질 종목을 제가 또 추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해서 나오는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의 수익률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라.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년 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금융위기는 뭐 10년마다 오지만 대략 잡아서. 대공황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딱한 번밖에 겪지 못할 엄청난 기회다.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자산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섯 토막에서 일곱 토막씩 난다. 그래서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대공황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눈과 귀가 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 이렇게 대폭락이 오는 종합주가 1400포인트, 미국 다우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왜 왔겠습니까? 이건 미국 다우지수가 최단기일에 이렇게 대폭락을 한건 1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요? 자, 월가이들이 연일 미국 3대 주가,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바로 요 날,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요걸 보고 제가 이제 대공황이 시작됐다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아침장에 장 시작하기 전에 7시 56분에 글 썼어요. 시간이 없다. 자, 대공황이 올것 같다.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 그러니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 자, 이때에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거라고,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저는 예측 못했어요. 단지 제가 예측한 건 매일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면서 월가 애들의 하방 포지션, 금융위기를 언제 준비를 하는가. 이거를 4년 넘게 집요하게 제가 추적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날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이 바뀌는 걸 보고 대공황이 올것 같다라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뿌랴뿌랴 글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경제TV를 보면서 내노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시황 분석을 보려고, 금융위기가 언제 터지나 이런 거를 보려고 아무리 수많은 자료를 봐와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이 엄청난 시황을 내리는 거,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시고 경제TV를 많이 보신 분이 제이 동영상을 본다면 이건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히는가?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해외 선물하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거를 보시면 제가 해외 선물에서 매일 월가 애들의 하방 포지션 금융위기를 언제 준비하는가 매일 이렇게 신고가 갱신할 때마다 저는 매일 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정확하게 찍어낸 거예요. 자,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거, 국제 유가라고 하는 거는요, 국제 정세에 월가 애들의 하락장에 배팅하는 거, 오늘 상승장에 배팅하는 거를 정확하게 포지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매일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코로나 사태가 얘기가 된 거고요. 이날 이렇게 떨어지니까 미국 대선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서 떨어지니까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대두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유는 뭐다? 월가 애들은 이미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맞는 뉴스가 나오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의 이름처럼 보시면 카페명도 보통이 아니죠.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측 정보잖아요. 예측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페명을 제가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저를 지난 몇년 동안에 따랐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들 장기 수익률 해가지고 3년의 기적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고 누르시면은요, 자그마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뭐 1000%, 500%, 300%,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포스트가 자그마치 10개, 20개도 아니고요.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0개. 일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눌러보세요. 다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서 저를 그동안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대박이 터졌는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 달땡님. 자, 이 수익률. 자, 이 수익률 상한가 이틀 연속. 자, 몇백 프로죠? 자, 일반 카페의 회원들이 이렇게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할수 있는 건 뭐냐? 제 수익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저를 믿고 홀딩을 하는 겁니다.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잖아요. 자, 이걸 보고 이 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아, 붉은 태양이 추천하는 종목은 무조건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세월만 기다리면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나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세월만 기다리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지는 거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저를 믿고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업투자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거는요, 직장인들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5시간을 일하든, 뭐 10시간을 일하든, 노가다 판에서 내 품팔이를 하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당을 받더라도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열심히 몇년 동안 주워 담으시면 돼요. 자, 여기 시행일이 나오잖아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요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전업투자입니다. 이 전업투자는 국내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종합주가가 오늘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알지 못하면 절대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깡통 차고, 자, 신용 매수했던 사람들, 주식자금 대출받은 사람들 다 이번에 종합주가 급락장에 전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자, 그래도 100만원 갖고 저한테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3년, 2년 동안 730일의 수익 근거자료를 제가 만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2년 넘게 만든 겁니다. 딱 2년 걸렸습니다. 730일. 대한민국의 어느 카페에 가도 이런 수익률을 2년짜리를 공개하는 카페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자, 이제 저희 카페의 회원님,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사부작 사부작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적게는 20만원, 70만원 이렇게 벌면서 벌었던 이 수익 근거자료, 자,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많이 갖고 들어와서 제가 방송하는 전업투자 방송 들으면서 매일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 그렇게 전업투자 방송 듣고 싶으신 분, 자, 왼쪽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실 분, 그런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가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 추천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종목이고요. 자, 똑같이 1000% 이상 수익 터지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 추천가가 200만원서부터 500만원짜리도 다 200에서 500만원,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00에서 500만원이어도 기본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입니다. 기본이. 그런 종목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하루에 20개, 30개, 50개, 100개씩 정말 죽어라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의 정성을 생각을 해서 그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은요, 저는 그런 사람들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사회 환원금도 몇백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못 드려요. 이 종목은. 자, 그렇지만 1000%는 다 똑같다. 이거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돈을 벌게끔 해드려서 나중에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지금 USD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수익률의 4년 동안의 근거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 4년 동안의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훗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의 수익률을 공개하듯이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올 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웬만한 도끼가 아니면 이렇게 4년 동안 이 자료 준비 못합니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가 지난 과거에 너는 얼마나 수익이 났는데, 그리고 너를 쫓아서 너가 추천하는 종목을 산 사람들의 회원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됐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누구든지 포스트가, 자그마치 수익률란 포스트가 1000개가 넘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84탄은요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
돈은 버는,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이 금융시장은요, 지식이 바로 다 돈입니다. 자,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전문가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전업 투자를 꿈꾸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은 010-2173-5680으로 문자를 주십시오. 저는 종목 상담이나, 그 다음에 교육 문의 같은 거 일체 전화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은 전화 안 받아요. 제가 별의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상담 전화 받지 않습니다. 문자만 받습니다. 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저랑 인연이 될 사람이다. 인성이 좋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제가 특별히 선정을 해서 제가 전화 주십시오라고 문자로 답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네이버나 유튜브에 홍보 비용으로 지불할 자금을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자, 사회환원 수혜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미 수혜를 받으실 분, 자, 3천만 원 받으실 분, 짱구님. 자, 1,500만 원 받으실 분, 달려라 하니님. 자, 동동님,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국민기업의 관성 배당금도 있지만요, 사회환원금을 그 전서부터 저희는 계속 지불을 해왔습니다. 자, 사회환원금 바람님 300만 원, 작은거인님 87만 원. 자, 입금한 자료입니다. 사회환원금입니다. 플러스 300, 자, 플러스 87만 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회환원금 지불한 내용이 저희 카페에 배당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엄마님 사회환원금 300만 원. 아, 이건 동영상이네요. 부자 엄마님, 자, 300만 원 입금. 자, 여기 300만 원 입금했죠? 사회환원금 지불한 겁니다. 제가. 자, 뜬다님, 자, 배당 해가지고, 자, 뜬다님 사회환원금 50만 원. 뜬다님은 사회환원금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몇백만 원 드렸는데, 이 자료가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요. 자, 뜬다님 사회환원금 400만 원 포함 해가지고 800만 원. 자, 입금한 자료 나오죠. 자, 입금 받았다라고 고맙습니다라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반쯤 전에 형님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 능력 없고 돈도 없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저한테 평범하게 지난 전데 그러던 중 우연하게 형님을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사회환원금 받은 거. 자,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가서 다 보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대박 주식 시리즈 84탄은 제가 정말로 강남에 수십억 갖고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뭐 50억, 100억씩 갖고 있는 사람, 뭐 50억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50억 갖고 1000%면 500억인데, 500억을 벌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추천 비용 5천만 원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는 추천은 못 드리는데, 어차피 이 종목도 뭐 1000%, 2000% 수익 다 똑같이 나오지만, 이건 고액 자산가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수십억씩 베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좀 후하게 봤습니다. 그 대신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정성이 가득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제가 또 골라가지고 사회환원금도 몇백만 원 드립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여기 보시면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중에 회사가 커져서, 자, 회사가 커져서 계열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생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정년퇴직하고 나면 사회환원금, 이 배당금을 50%씩 받으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한번 꿈을 한번 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배당금을 6%밖에 못 주지만 이 6%도요, 대한민국에서 6% 주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매달 18일 날 지불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년 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딱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엄청난 기회,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주워 담으시면은요, 무조건 1000% 이상 터집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재무차트 교육, 그 다음에 전업투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 교육 배우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문자 주십시오. 저는 전화상담은 일체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 대비, 이 종목이, 자, 아까 제가 바닥이 지금 2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2만 원에서 반토막만 나도 만 원이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도요, 7토막, 5토막이 납니다. 자, 이 종목 7만 원에서 떨어져 봐야 지금 3토막도 안난 거예요. 이 종목 1400포인트에도 2만 원에 빠졌는데 더큰 금융위기가 오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여기 2만 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이 종목 무조건 7천 원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의 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지금 현재의 주가가 2만 5천 원 선인데요. 여기가 2만 5천 원 선입니다. 2만 5천 원인데 이 종목 지금도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 얘기대로 대공황이 지금 내일 당장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사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절대 못 올라간다. 그래서 사고 팔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다가 이 종목이 하방 압력이 다시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2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19,000원, 17,000원, 15,000원씩 빠지는 걸 여러분들은 딱한 주만 사십시오. 2만 5천 원 주고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지 매일 확인하십시오. 매일 확인해서 제 얘기대로 2만 원을 깨고 18,000원, 15,000원, 13,000원, 12,000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공황!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무조건 만원 깨고 7,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매수 들어가라 라고 이미 적극적인 시황 분석을 내드리면서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본이 많으신 분은 제 이야기대로 저를 믿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예측 드려서 이 종목이 2만 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내 얘기대로,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예측 정보라고 그러잖아요. 잠재자산 보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카페 아닙니까?
제가 미리 다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종목이 왜 7,000원까지 빠지는가?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요, 이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왜? 1000% 작전을 해먹기 위해서.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나게 급락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개의 자산 운용사가 작전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이렇게 2만 원까지 빼면서 지금 자산 운용사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왜? 1000% 해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 걷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다시 빼게 될 겁니다. 2만 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산이 많으신 분은요,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자, 시간이 거의 뭐 지금 40분 동안 제가 특별히 이 종목에 대해서 화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 듣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자, 여러분들이 10억이 있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100억을 보는 종목입니다. 100억을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다라는, 이건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1000%는 무조건 먹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7만 원이 넘는데 회사의 영업이익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7만 원 넘어가면요, 무조건 따블 칩니다. 14만 원은 개눈 감추듯이 올라간다. 14만 원더 올라갑니다.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십시오. 여러분들이 5천만 원, 돈 많은 사람들 이 종목 5천만 원 추천받아서 제가 얘기한 것대로 이 종목이 2만 원을 입안에 안 깨고 내려가면 앞으로 1년 안에 아니면 1년, 넉넉 잡고 제가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1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제가 1년 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만 원안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제가 그냥 5천만 원다 드릴게요. 안 깨고 내려가도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돈 벌고 계시는 거예요. 안 깼으니까. 그죠? 그래도 제가 그냥 드릴게요. 전액 다 돌려드립니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립니다. 이 종목은 2만 원 깨면은요, 만 원까지 무조건 빠지고요. 만원 깨지면 7천 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저들의 작전 세력들의 목표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는 분이 이 종목으로 인해서 20억으로 늘어나면 훗날 제 얘기대로 여러분들은 믿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2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왜? 붉은 태양이 이 종목이 정말로 7천 원까지 빠진다고 그랬는데 2만 원을 깨고 내려가네. 2만 원 깨고 내려가서 18,000원, 19,000원, 17,000원, 15,000원 이렇게 매일 빠지게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제가 미리 예측 드렸잖아요. 이 종목 빠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얘기대로 한 주만 사시고 기다려 보세요. 제 얘기대로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그래서 빠지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복권 8, 뭐 800분의 2, 800만 분의 1인가 700만 분의 1인가. 이거는요, 700만 분의 1 아니고요, 이건 그냥 1대1입니다. 1대1. 이 종목 사면 무조건 1000%, 아니면 제 손에 장 지십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대박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10억, 20억씩 10배, 20배 돈을 버신 분은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산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정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